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천시청에서 활동 종료와 함께 혁신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. 혁신위는 이달 중 붉은 수돗물 발생 시 공급자와 시민 행동요령 작성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수질 안전 체계화와 수도 간만 관리를 강화하는 등세 개의 단기 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. 또 관로 부식 방지를 위한 부식성 지수의 수돗물 관리 항목 도입을 비롯한 중기 혁신 과제 네 가지를 선정하고 서울보다 3배 가까이 비싼 인천 수돗물 원가 절감 등 상수도 공급 체계 개선을 장기 혁신 과제로 꼽았습니다. 지난 5월 30일 발생한 붉은 물 사태 후 구성된 상수도 혁신위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인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인천시 의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.